겁니다. 두 번째 거. 그리고 세 번째 거. 메라마 살람.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오늘도 어제 이은 강좌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강좌 요청 주셨습니다. The Spectre 이란 노래입니다. 일단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신이 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할 거고요. 일단 이 곡을 본격적으로 조져보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카포가 필요합니다. 네, 카포가 있어서 정말 편하게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꽂아줄 거냐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꽂고 연주를 할 거고요. 일단 왼손 코드가 어떤 코드가 나오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코드는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코드 A마이너. 네, 그 다음에 F. 그쵸, 정말 쉽죠. 다음에 C. 그 다음에 G.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코드는 이게 되게 끝이고요. 오른손은 어떻게 연주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방책을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핑거링으로 뜯는 거. 그래서 5, 3, 2, 1 4, 3, 2, 1 또 5, 3, 2, 1 그 다음에 6321 이렇게, 아니면 6321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뜯는 거를 하나 먼저 두세요. 그래서 곡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 번씩 그냥 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주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쳐줄게요.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이스, 베이스, 나머지 베이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구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쳐버리면 락이 됩니다. 그냥 펑크 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연주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베이스 위에,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 위에, 베이스 위에는 높은 음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강좌 영상 여기가 끝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딱 해버리고 가면은 박세준이 얘 요즘 구독자 오르더니 너무 막 먹는 거 아니냐, 일주일에 강좌 두세 개씩 올리면 뭐하냐, 영상 하나하나가 그지 같은데 초심을 찾아라 박세준, 똑바로 해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피드백 받고 열심히 하고 항상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그런 유튜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가상악기로 대충 아니야 열심히 만들어서 어떻게 치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악기 처음에 멜로디가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멜로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잠깐만요.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쳐보면 이런 멜로디죠. 난리 났다. 다시 따단단단. 네,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이렇게 치면은 아, 제 알레노코 더 스펙처 연주하고 있구나 싶잖아요. 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일단은 반복되게 녹음을 할게요. 잠시만요. 그쵸? 너무 허전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비트를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만 넣어보고요. 결과물이 좀 초라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왜, 목표는 기타강좌이기 때문에 감안해주세요. 네, 지금 나왔습니다. 결과물 이렇게. 방금 제가 강좌해드린 것들을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를 한 번씩 뜯어주는 거 있다 그랬죠? 쳐보면요. 셋, 넷. 첫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그죠? 세 번째 거.
이렇게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새롭게 도전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강정상이었습니다. 네, 강정상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으로는 어떤 영상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강정상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강정상 곡도 기대해 주시고요. 늘 제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버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그 휴르스 안녕히 계세요.